엄마, 내가 한다니까요. 처가에 와서 첫날인데 엄마가 해줘야지. 아휴, 그때 방 분위기가 좀 꽃이라도 좀 사다 꽂아둘 거 그랬다. 우린 내 방에서 자도 되는데. 거긴 바닥이 너무 좁잖아. 침대도 싱글이고. 꼭 끌어안고 자면 되죠. 시집 갔다고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요, 새색시가. 편하게 잘 자게, 너도. 엄마도 아빠랑 잘 주무세요. 안녕히 주무십시오, 장모님. 네. 언제부터 같이 잤다고. 그럼 내가 내려갈까? 미쳤어요? 진짜로 안 살 것도 아니면서 그만 좀 삐대. 얼러줄 때 적당히 못 이기는 척 올라와. 그럴 일 없으니까 꿈 깨요. 소영이도 결혼해서 이 집 떠나고 대형에 복학하면 이 큰 집에 우리 둘뿐이야. 남은 인생에도 둘뿐이고. 둘 좋아하시네. 이혼한다는 말은 어디로 들었어요? 아니, 그 나이에 이혼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맨날 이혼 타령이야? 직업으로 성공을 할 거야, 아니면 딴 놈 만나서 새살림을 차릴 거야. 그냥 받아줄 때 살던 대로 사셔. 나 지금 억지로 참고 있는 거니까 그만 주무세요. 올라와야 자지. 아니, 나 진짜 큰 소리 친다? 망신스럽게 애들 다 깨울까? 당신 진짜 왜 이래요? 정신 나갔나 봐. 그러니까 이리 오라고. 차진욱이! 얼른! 사람 꼴 우습게 만들지 말고 잠이나 자요. 진혁이 사망한 줄 알고!